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병원에서 암이나 뇌, 심장 질환 같은 큰 질병을 진단받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과 함께 오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데요.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을 봤을 때 진단받은 질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의 시간에는 큰 질병의 큰 보장으로 맞설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릴 텐데요. 내 보험에 보장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플랜 119 오늘도 방송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참여 방법을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거나 보험과 관련된 질문이 생기셨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편하게 따신 분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예, 보험료는 저렴하게, 보장 기간은 길게, 또 보장 범위는 넓게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정덕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춥네요. 자,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보장의 혜택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때 가장 이상적인 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과연 이런 보험이 있을까요? 한 증권에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 보험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그런 보험을 분석하고 저기 상담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으로 세팅을 해 나가야만 완벽한 보험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아무리 좋은 보험도 내가 나 어떤 나이대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또는 내가 이 보험료를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런 모든 부분을 좀 고려해서 가입을 하셔야 더 준비된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만큼 과연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도 길게 갈수 있는 이런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내용은 이렇게 갑니다. 길게 20년 갱신입니다. 그래서 보장은 110세까지 가는데, 자, 우리가 20년 갱신이지만, 우리 현재 실손보험, 네, 1년 갱신이죠, 현재. 과거에는 이제 5년 갱신에서 이제 3년 갱신, 그리고 현재는 1년 갱신으로 실손보험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이제 생명보험사도 주계약 종신을 빼고 나서는 특약이 대부분 다 3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보사를 다 통해서 5년이나 10년, 15년 갱신,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려 20년 갱신으로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20년 갱신을 통해서 110세까지 보장을 받는데, 이 20년 갱신은 과연 어느 분들이 가입하기에 가장 적절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20년 갱신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40대, 40대 되시는 분들이 준비하기에, 40대 이웃분들 준비하시기에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보통 40대면 우리가 보험료 산출을 할때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보장을 다 가져가려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보험료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제 보장이 또 작아지죠. 그래서 20년 동안 보장은 크게 보고 보험료는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40대 분들이, 40대 이후에 계신 분들이 준비하기에는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여기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가장 필요한 암, 암보험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 암도 최대한 1억까지 준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요즘 이제 5대 기관
진단비에 대해서 많이 부각이 되죠. 5대 기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대 기관에는 뭐가 있을까요? 뇌, 심장 있죠. 그리고 또 신장, 그리고 간하고 폐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5대 장기에 대해서 진단비를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요 5대 진단비에 대해서도 최고 1억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5대 기관에 대해서는 무려 수술을 해도 1,000만 원 이상까지 나올 수 있는 수술 특약도 같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질병에 대해서 또 큰 수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장을 넓게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암도 1억 준비할 수 있다, 5대 기관 진단비도 1억까지 준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암은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를 할 때도 잘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암도 갱신도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유사암, 유사암이라고 하죠. 유사암은 어떤 겁니까?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암을 유사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타 피부암이나 경계성 종양 또는 이제 단순 그 제자리암이라든가 상피내암 이 정도를 유사암으로 봤는데요. 최근에는 10년 전후부터는 갑상선암도 유사암에 들어가 있죠. 왜? 너무 발병률이 높고 완치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까지가 유사암에 들어가 있는데 이 유사암에 또 하나가 추가가 됐죠. 지금 대장점막내암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장점막내암이 추가가 됐는데 대장점막내암이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정기검진을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검사 종합검진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 용종이 있는 분들은 계속 용종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 제거를 하면서 바로 조직검사에서 나오는 게 바로 대장 초기암인 대장 점막내암이에요. 그래서 조기 검진으로 해서 많이 발견되는 대장 점막내암이 완치율도 높고 발병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대장 점막내암까지를 유사암으로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들 보험증권을 꺼내서 보게 되면 내가 최근에 든 암보험을 보게 되면 대장 점막내암이 다 유사암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요. 오늘 소개하는 이 보험에는 대장 점막내암도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암의 5천만 원에는 유사암, 기타 피부암이라든가 어떤 제자리암 또는 단순 경계성 종양 그리고 갑상선암까지만 유사암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일반암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0대 고액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보사에 고액암 하면 뇌암이나 골수암, 백혈병 세 가지 종류를 고액암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손해보험회사에서는 5대 고액암까지 나오죠. 여기에 식도암과 체장암까지 죽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는 10대 고액암이라고 해서 여기가 뭐 담낭, 담도, 뭐 간, 폐, 뭐 기관지암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진단을 받게 되면 일반암 5천만 원에 추가로 5천만 원이 또 지급이 돼요. 그래서 합이 1억, 암 진단비 1억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암 외에 아까 5대 기관 진단비를 1억까지 준비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뇌하고 심장 중요하죠. 뇌하고 심장 보면 뇌졸중 진단비가 3천만 원이고 뇌출혈 진단비가 2천만 원이에요. 뇌졸중. 또 우리 보험증권 보시면 많이들 가입되어 있죠.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 자, 우리 뇌출혈도 지금 현재 그 뇌혈관 질환 중에서 10명 중에 7명이 바로 뇌졸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뇌출혈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럼 우리가 뇌 관련해서도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까요? 발병률이 높은 그런 진단비를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뇌출혈 외에 뇌경색, 발병률이 높은 뇌경색도 줄 수 있는 뇌졸중 진단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뇌졸중 진단비 진단을 받았다 그러게 되면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내가 중증 1단계다 하면 2천만 원 더 지급이 되고 중증 2단계다 그러면 또 3천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뇌 쪽에도 합이 1억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증권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있죠. 그래서 여기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5천만 원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증 1단계 2천만 원, 2단계 3천만 원 추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뇌와 심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1억까지 최대 1억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5대 기관에서 뇌와 심장을 뺀 간이나 폐나 신장 질환에 대해서도 또 1억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중증 1단계 하면 5천만 원 지급이 되고 2단계 하게 되면 또 5천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이나 폐나 신장까지도 합의 1억까지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이든 5대 기관이든 지금 1억 플랜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과연 보험료도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궁금하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해 사망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1억 5천. 1억 5천인데 중요한 거는 20년 갱신입니다. 지금 또 20년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일반 상해 사망 1억 5천 들어가고요. 여기에 일반암 5천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 10대 고액암 5천 해서 1억 플랜으로 가게 되면 보통 20년 갱신은 앞에 제가 40대 이후 분들이 가장 가입하시기에 준비하시기에 적절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4, 50대, 2, 30대는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데 2, 30대는 솔직히 20년 갱신은 아직 권해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40대 이후를 보게 되면 일반암 5천에 10대 고액암 5천 준비하게 되면 40대 여성분이 3만 5천 원이 조금 안 돼요. 그리고 남성분이 3만 5천 원 조금 안 되고 여성분이 3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발병률이 높은 50대에 계신 분들 7만 2천 원, 여성분 4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 플랜 1억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특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분석을 받아보셔서 진단비가 좀 어느 정도 부족하다라는 거를 보시고 꼭 이렇게 5천, 1억 플랜으로 갈 게 아니라 부족한 진단비로 2, 3천씩 준비를 하시면 더 저렴한 보험료로 추가로 세팅을 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5대 기관, 뇌, 심장, 간, 폐, 신장 이렇게 5대 기관이 있는데요. 이 5대 기관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자, 뇌와 심장, 그리고 간, 폐, 신장까지 합 1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 일반 상해 사망 1억 5천 기본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뇌경색도 다 되는 뇌졸중 3천만 원에 또 뇌출혈 진단 받으면 같이 나오겠죠. 뇌출혈 진단 5천. 그리고 이제 단계별 1단계 2천, 중증 2단계 3천 해서 5천만 원 준비가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 받으면 5천만 원에 1단계 2천, 2단계 3천 해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합이 1억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간이나 폐나 신장에 대해서 1단계 5천 추가 2단계 진단 받게 되면 추가로 5천만 원 지급되면서 합이 이렇게 1억 플랜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는 암 진단비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다른 특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우리가 중요한 21대 질병 수술비라든가 어떤 간질환 또는 질병 수술비 특약까지 같이 넣었을 때도 이 5대 기관에 대해서는 암보다 좀 싸죠. 그렇죠? 그래서 40대 남성분 6만 6천 원대 또 여성분 3만 원이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50대 계신 분들은 이 1억 플랜으로 가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요. 그래서 14만 원대 또 6만 원 조금 안 됩니다. 여성분.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보험료가 보장이 좋고 해도 내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증권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으로 해서만 필요한 담보들만 해서 구성해서 세팅해서 가져가시게 되면 아마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이상적인 어떤 보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앞에 얘기한 이 진단비보다는 솔직히 오늘은 이 수술비 플랜이 더 강점인데요. 자, 우리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거는 실손보험 기본적으로 다 가입하고 계세요. 실손의료비에 질병수술비 기본 탑재해서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 질병수술비 말고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21대 질병수술비도 갖고 있고 어떤 뇌졸중 수술비가 아니라 뇌혈관 수술비 또는 급성 심근경색 수술비가 아닌 허혈성 심장 수술비 뭐 아니면 남성 여성 뭐 비뇨기 특정 비뇨기계 수술비 이런 특약들도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수술특이나 실손의료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병원에 쓰는 어떤 치료비 보장하는 데 쓰는 거고요. 오늘 소개하는 이 신수술비 3종에는 아까 앞에 얘기했던 중요한 기관, 5대 기관에 대한 수술비와 또 어떤 특정 질병이라든가 또 많이 일어나는 어떤 생활질병 수술비, 예, 요거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런 특정 수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큰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회복 기간에 단절된 소득의 대체 자원으로 쓸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간병비 역할을 하는데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질병수술비 기본으로 갖고 있죠. 이 질병수술비 말고도 여기는 21대 질병수술비가 200만 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300만 원 들어갑니다. 300만 원 들어가고 어떤 간질환 수술비도 300만 원 들어가고 특정 비뇨기계 수술비도 이렇게 300만 원씩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건 바로 이 중요한 5대 기관 신수술 특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5대 기관에는 앞에 얘기했듯이 뇌, 심장, 간, 폐, 신장 이 5대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5대 기관 수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혈 수술을 할 때는 500만 원, 비관혈 수술을 할 때는 300만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5대 기관뿐만이 아니라 특정 질병, 신특정 질병 수술에도 그렇고 생활 질병 수술에도 관혈 수술을 하느냐 비관혈 수술을 하느냐에 또 조금씩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5대 기관에서는 관혈 수술하게 되면 500만 원 최초 1회한 나가고요. 비관혈 수술하게 되면 300만 원 나가고 이 신특정 수술비에는 100만 원 나갑니다. 100만 원 나가는데 마찬가지로 100만 원 중에서도 비관혈 수술하게 되면 50, 관혈 수술하게 되면 10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신특정 수술비에 나가고 다빈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빈도 수술에서도 그 관혈 수술하게 되면 50, 비관혈 수술하게 되면 25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생활질병 수술에는 20만 원 나가는데 우리가 이 5대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해서 알지만 특정 질병, 갑상선이나 어떤 폐렴 또는 어떤 담도, 담낭, 어떤 췌장염 수술 이런 수술하게 되면 앞에 얘기했듯이 관혈 수술하게 되면 10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외에도 이제 다빈도 질병이라서 어떤 관절이라든가 어떤 생식기 질환 여기는 어떤 양성종양 이런 수술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가장 흔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생활질병 수술입니다. 그래서 생활질병 수술인데 여기에는 당뇨 고혈압 또는 어떤 시청각 질환 해가지고 백내장 또는 축농증 또는 편도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여성으로는 뭐 유방의 혹 아니면은 뭐 탈장 아니면 추간판 아니면은 뭐 피부질환 이런 게 바로 이 생활질병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질병 수술이나 21대 아니면 뇌혈관 아니면 이 신특정 5대 기관이 다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이 세팅해서 보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5대 기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0만 원 이상의 수술 비용이 나갈 수가 있고요. 이 아래 신특정이라든가 어떤 생활질병 여기에서도 굉장히 큰 수술비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준해서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담보들을 암이나 5대 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수술 특약을 같이 세팅을 해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보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얘기했듯이 관혈 수술은 뭐고 과연 비관혈 수술은 뭘까? 우리가 흔히들 병변 부위를 보면서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를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걸 관혈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관혈 수술은 지금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관혈 수술을 하지 않고도 어떤 그런 고통이나 이런 걸 많이 줄이기 위해서 내시경이나 카테터 이렇게 간단한 수술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비관혈 수술로도 수술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 가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수술비를 큰 질환에 대해서는 큰 수술비가 나올 수 있게끔 하면 어떤 수술이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뇌, 심장, 어떤 신장 이런 쪽이겠죠. 뇌나 심혈관, 그러니까 이게 뇌출혈 수술비, 뭐 급성 심근경색 수술비가 아닙니다. 뇌혈관, 심혈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뇌혈관이나 심혈관 했을 때 뇌혈관 허혈성 심장 수술비가 300만 원 나오고요. 아까 21대 질병 수술비가 200만 원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이 500이고요. 앞에 얘기했던 신수술비, 거기에 5대 기관 수술비가 관혈 수술하게 되면 500만 원 나오죠. 500만 원. 하고 기본적으로 질병 수술비가 3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나 심장에 대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비가 1,030만 원 지급이 돼요. 1,030만 원이 지급이 되고 5대 기관 관혈 수술한 거는 최초 1회한이기 때문에 요건 한 번 지급하고 안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또 수술을 했다 그랬을 때는 첫 해는 1,03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530만 원만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질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상선 질환. 갑상선 암은 암 수술비에서 받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갑상선 암은 제 얘기예요. 갑상선 장애 또는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21대에서 200만 원 지급이 되고 또 신특정 질병에 들어가죠. 관절 수술 1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질병 수술비 30만 원.
그래서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수술해도 330만 원 지급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부전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신부전, 비뇨기계 질환이죠. 그래서 남성 비뇨기계 질환으로 신부전 수술하게 되면 200만 원. 그리고 21대 수술 특약 200만 원. 그리고 5대 기관에 들어가죠. 신장이. 그렇기 때문에 5대 기관 질병 수술비 50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 30만 원. 그리고 특정 질병 100만 원 하게 되면 우리가 신부전으로 수술해도 1030만 원에 대한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5대 기관 최초 1위 아니죠? 네, 500만 원 빼면 530만 원. 여기도 반복적으로 보험 만기 때까지 할 때마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췌장염 같은 경우, 이거는 췌장에 염증 생긴 거죠. 췌장염 수술하게 되면 신특정 질병 수술비에서 10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에서 30만 원. 그래서 췌장염 수술을 해도 이렇게 130만 원 나가고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이 점점 노화가 되면서 이제 질병이 자꾸 나오죠.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특히 많이들 하시는 게 바로 무릎관절입니다. 무릎관절인데 이 인공관절 하게 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으로 이제 기능을 잃어서 관절 삽입을 하거나 골조 삽입을 하게 되면 자, 인공관절 치환술 하면 요 특약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다빈도 거기서 관절질환이죠. 관절질환에서 5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21대 질병 수술비. 관절 질환은 21대 질병 수술비가 200만 원인데 거기에 10% 지급이 돼요. 그래서 21대 질병 20만 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질병 수술비 30만 원.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비만 해도 바로 200만 원, 총 200만 원 지급이 되죠. 여기서는 최초 이례가 없죠. 관절 수술 왼쪽 다리 할 때 200만 원 지급 받으시고 나중에 또 오른쪽 다리도 안 좋다 했을 때 200만 원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큰 질환에서 작은 생활 질환까지 해서 이런 담보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아무리 좋은 보험도 나와 맞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담보로 구성을 해서 추가로 업셀링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수술 특약도 큰 질환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의 수술비가 나오고 또 작은 질환도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수술 특약만 가져가게 되면 또 보험료가 어떻게 될지 우리 많이 궁금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수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해당이 되는데 최저 보험료가 25,000원이에요. 보험료가 최저 보험이 25,000원인데 자, 우리가 20대, 20, 30대 빼고 항상 40대 이후 20년 갱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나이대 있는 40대 이후로 보셔도 최저 보험료가 25,000원이 안 넘어갑니다. 4,50. 그죠? 25,000원이 안 넘어가고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최저 보험료가 25,000원이면 바로 이 수술 특약을 넣고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암이나 어떤 5대 기관 또는 어떤 다른 질환에 대한 수술 특약 같은 거를 같이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25,000원에 해서도 보장을 조금 높여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큰 중증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암 아니면 어떤 큰 질병에 대한 수술 해서 단절된 소득의 대체 자원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보험을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많이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 꼭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상적인 보험을 한번 만들어보는데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정덕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미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띄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진단비는 물론이고 특별히 수술비 쪽으로 특화된 보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실시간 상담 내용들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부터는 실시간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아, 지금 제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뭐 갱신보험료나 실손보험료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계속 올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 그래서 보험료가 좀 너무 이제 많이 이제 부담이 되고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인상이 돼서 보험료가 좀 많이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신데, 예,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봤거든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가입하신 하나생명의 CI종신보험, 이게 한 달에 25만 5천 원이 납입이 되세요. 이거 맞으신가요? 예. 그리고 2014년도에 메리츠화재에서 건강보험을 한 건 또 가입을 하셨고요. 예. 시청자님 지금 나이는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40대 후반 정도 됩니다. 40대 후반이시고 혹시 결혼하셨어요? 예, 결혼했습니다. 자녀분도 있으신가요? 예, 애들 자녀 둘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그 자녀분들 나이대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고3,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종신보험을 아마 가입을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으시죠? 예. 저희가 좀 부담된다고 하셨으니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신가요? 아, 그럼요. 예. 예, 약 드시는 건 없으시고요? 아, 예. 그런 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민지용 전문가 연결해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볼게요. 40대 후반의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두 자녀가 있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인상되는 이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셨거든요. 민지용 전문가께 해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제 하나 CI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제 실손 특약을 여기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예. 많은 분들께서 좀 혼동하시는 게 지금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어떤 보험에 실손 특약을 추가하시는 경우에는 저 보험을 전부 다 이제 실손 보험으로 인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종신보험에 실손 특약만 추가를 하신 개념인데 실손보험이 한 22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손특약은 사실 여기서 한 3만 원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한 19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손보험이라서 아예 건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가입하고 나서 한 두 번 정도 갱신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 보험 자체가 원래 이제 주계약 7천만 원이 CI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애초부터 조금 가격이 높은 편인데 여기에다가 또 실손 특약 말고 다른 암 치료 특약이나 뭐 입원 수술 특약 이런 것들도 다 갱신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들이 갱신될 때 3년에 한 번씩 같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갱신 폭도 아마 좀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입하실 때보다 조금 많이 오른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보험을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해지를 하고 뭐 새로 또 실손보험을 다시 세팅하기에는 현재의 실손보험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이에 가입하셨던 이 메리츠화재 알파 플러스 보험이 웬만한 진단비나 이런 것들은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가격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CI 보험을 조금 줄이면 아무래도 현재 지금 부담을 느끼시는 보험료를 좀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CI 보험에 있는 이 주계약 같은 경우를 지금 현재 7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조금 줄인다라고 하면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줄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현재 보험료보다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덜 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손 특약 말고 다른 갱신형 특약들도 삭제를 같이 하시게 되면은 한 3만 원 정도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보험료에서 한 13만 원 정도를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손특약은 물론 이제 지금같이 똑같이 3년마다 갱신이 되겠지만 다른 갱신용 특약들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 이런 느낌은 좀 덜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당장은 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리츠의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이 꽤 잘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특약만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더 이상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조언을 드리자 그러면 현재 있는 보험에 없는 뭐 질병우유장애 특약이라든지 80% 미만 질병우유장애 특약이라든지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런 유용한 특약들을 조금 추가를 하시면 지금보다는 좀 더 보장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자녀분들을 위해서 종신보험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CI 종신보험 말고 좀 환급률도 높아서 나중에 어떤 연금 전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좀 내가 낸 보험료의 한 두 배 정도 받을 수 있는 복리 효과가 큰 그런 최저 보증이율이 높은 그런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단순히 그냥 보험료가 부담되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메리츠 알파 플러스 보험은 냅둔 상태에서 CI 종신보험만 조금 주계약과 갱신형 특약들을 정리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예예. 네네. 제가 지금 말을 좀 빠르게 너무 어렵네요. 했는데 뭐, 예예. 네네. CI 종신보험을 줄이는 방법, 요거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예예예. 예, 예. 예, 주계약을 감액하시고 갱신형 특약을 삭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현재 보험료는 한 8-9만 원대로 줄어들거든요. 아, 예, 반응이네요. 예. 예, 그렇게 줄이시면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실 수가 있고, 지금 혹시나 요 삭제할 특약이나 앞으로 또 추가하고 싶은 특약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보장 내용은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시청자님 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으셨죠? 예, 근데 뭐 내용이 어렵네요. 모르겠어요. 예, 저희가 조금 더 쉽게 풀이할 수 있도록 방송 끝난 이후로 전화 한번 또 드릴게요. 예, 일단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한 5만 원 정도로 보장을 조금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진단이셨고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예. 방송 끝난 이후로 또 봐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 혹시 방송 중에 못 풀어드리면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해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이번에 문자 풀어볼 거고요. 3986님께서 주셨는데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저는 60세 남성입니다. 4년 전에 뇌출혈 진단을 받고 10일 정도 입원했습니다. 현재 혈압,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요. 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정덕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 이제 요즘 그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과거에 암이나 어떤 수술 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325라고 해서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3개월 이전에 새로운 진단을 받은 게 없다든가 아니면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게 없다든가 아니면 5년 이내에 암 진단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되면 어느 만성질을 갖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뇌출혈 진단받아서 입원하셨어도 요게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근데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게 뭐 3대 진단비나 아니면 수술 특약 또는 입원 일당 이런 거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암 대신 이제 그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강조하는 뇌경색 진단이 되는 뇌졸중 진단비라든가 아니면 뭐 허혈성 진단비 범위가 넓 이런 거는 조금 제한이 되고요. 암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그리고 뇌경색도 되는 뇌졸중 진단비도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찾아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고지 안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상해 담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원 일당이라든가 교통 상해 일당 아니면 골절 아니면 부상 치료비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많이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걱정을 덜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또 문자 풀어볼까요? 8633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특약을 작년에 100세 만기로 가입했는데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20년에서 30년 후에 해지 환급금이 높으니까 그때 해지를 하라는데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보험료가 좀 비싸서 지금 해지를 하려고 좀 알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워낙에 좋아서 보험료가 비싸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민주용 전문가께 코멘트를 좀 들어볼게요. 네, 문자만 봐서는 뭐 특약을 어떻게 구성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저런 컨셉으로 보험을 가입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특약 같은 게 거의 없어도 질병 후유장애 특약만 한 100세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하셨다고 한다면 다른 특약 없이도 보험료가 한 30만 원 안팎으로 좀 구성이 되셨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원래 이제 손해보험은 적립금을 구성하지 않고 그냥 설계를 했을 때는 나중에 해지 환급금이 만기 시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는 없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는데 지금 이 보험은 이제 100세 만기로 설정을 해서 보험료를 한 30만 원 이상 정도를 구성을 한 다음에 해지 환급금이 60살 혹은 70살 정도가 될 때 해지 환급금이 뭐 110%, 120% 요 정도 돼가 되는 시점 그때 보험을 해지해서 이 해지 환급금을 약간 저축의 개념으로 사용해라 라는 컨셉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질병후유장애 80% 미만 특약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보험금을 지급받기에 굉장히 유리한 특약이거든요. 그리고 구성한 가입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중복으로 무한으로 계속해서 지급이 되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그 보험이 그 특약이 정말로 쓰임새가 있을 만한 어떤 70세 그런 노년의 시점에 이걸 해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실 해지한 급금은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그때 가서 이 특약을 해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사실 혜택은 70세 이후부터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70세 혹은 80세 정도에서부터 질병 후유장애가 이제 몸으로 슬슬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해지한 급금을 받기 위해서 해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보험은 건강 보장과 저축과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둘 중에 한 가지로만 쓸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건강보장으로 하기엔 또 30만 원 넘는 금액은 또 너무나 많은 금액이고요. 그래서 약간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유용하게 설계된 그런 어떤 플랜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냥 단순히 한 90세 정도로 설정을 하셔서 내가 적당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보장은 제대로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으실 거고요.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차라리 연복리 저축이나 연금 최저보증이율 높은 그런 연복리 저축 상품 혹은 보험 그런 것들을 가입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받는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해지 환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시면서 질병 후유장애는 또 따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보험에다가 그런 컨셉으로 가입을 하셔서 그 보험료를 굉장히 오랜 시간 30만 원씩 한 1억 정도 내게 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을 내시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보험을 다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셨거든요. 아마 TV를 보셨을 텐데 저희에게 전화 한 통 주세요. 더 깊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실시간 상담할 거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고민이 네. 있으세요? 저 이제 한 19거 때는 그러는데 50대 초반이고 예. 예. 아내 보험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몇 년 전에 그 제공 수술을 했고요. 아, 그러세요. 몇 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하셨을까요? 4, 5년 됐습니다, 지금. 4, 5년 되셨어요? 예. 예. 그리고 그냥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 3대 진단비만 좀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가지 않게 좀 추가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 연락 잘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그 저희에게 네. 미리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네네. 세 건의 보험을 오래전에 가입하셔서 잘 유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예. 예. 그때 당시 수술하셨을 때도 보장을 좀 잘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 그래서 더 보험의 필요성을 알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저희가 증권을 좀 확인해 볼게요. 네. 1999년도에 이거 많은 분들께서 참 잘 가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보험인데 삼성생명 네. 여성시대 건강보험이 있으시고요. 예. 그리고 2007년도에 하나생명의 대한변액CI보험, 그다음에 네. 2009년도에 하나손해보험에서 또 보험 하나 가입을 하셨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 외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별히 3대 진단비를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좀 봐드리겠습니다. 전화 끊지 예.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간략하게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0대 초반에 아내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4, 5년 전에 자궁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하셨고요. 지금은 고지혈증 약을 먹고 계시다고 3대 진단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덕 전문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증권 이제 가입 연도를 보니까 예, 예. 가입을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생명에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는 여성 시대도 최고 나왔던 예, 예. 1999년도에 크게는 예. 아니지만 그래도 방부제로 가입을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이제 예. CI도 우리가 중대한 질환이다 해서 CI 하는데 CI도 주기가 크지 않게 특약 구성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우리 실손 의료비 대변신이 있었죠. 그래서 그 변신되기 전에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네. 볼게요. 하나생명의 대한변액 CI 주계약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 예. 여기에서는 중대한 질환 또는 중대한 수술을 했을 때 이제 80% 주계약의 80% 그러면 2천만 원의 80%는 1,600만 원이죠. 그래서 중대한 질환에 대해서 최초 이례로 받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사망 후에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특약 구성이 뭐 골절이다 아니면 수술 특약이다 아니면 입원 특약 이런 게 저렴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으세요. 아마 이쪽에서 수술 특약 자궁구조 수술하셨으면 질병 의료 특약에서 아마 보상 받으셨을 네,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사모님 보험 궁금하신 게 아무래도 수술한 과거력도 있고 또 약도 복용하고 계시니까 아마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KB, K 하나손해보험, 거기에 보면 실손 의료비가 2009년대 입원하게 되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쓰는 병원비를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네. 통원하게 되면 이제 3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주는데 아마도 여기서도 이제 보상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하나 손해보험에서도 이제 제가 검토해 보면 삼성생명의 여성시대는 여성 특정암으로 되어 있죠. 암 진단비가. 예,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유방이나 자궁, 난소암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암보험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겠죠. 왜냐면 부분적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만약에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처음에 가입하신 하나생명에서 CI에서 받을 수가 있겠죠. 1,600만 원. 그런데 네. 다른 뇌나 심장 쪽에 이런 진단이 많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그 하나 손해보험에 하나름에 플러스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네. 솔직히 진단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문의 주신 게 3대 진단비에 대해서 문의 주신 거는 아마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걸 한번 점검을 네.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저렴하게 암이나 네.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이 정도 한 3천만 원씩만 준비를 하셔도 물론 기본 상해 사망 이런 특약 들어갑니다. 골절 특약 들어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했을 때도 한 5만 원 미만으로 설계가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네네. 설계 네. 가능하시고, 그 오늘 제가 방송에 강의했던 그런 네. 구성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일부 수술 특약까지 들어갔을 때가 바로 한 4, 5만 원 안에 충분히 네, 네.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어떠세요? 네, 그걸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뭐 네네. 크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손해보험으로. 네. 3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궁금하신 부분은 방송 끝나고 주시고요. 혹시 예, 시청자님께서는 예. 건강하신가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모님 네. 보험을 문의 주셨던 네.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시청자님. 네, 예, 예. 예, 보험의 필요성을 정말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김정덕 전문가와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예, 추후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 풀어볼게요. 이번에 휴대전화 뒷번호 0512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저는 29살 여성입니다. 요즘에 몸이 좀 자주 아파서 보험을 준비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암보험부터 준비하고 싶은데 가입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이렇게 또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보험을 가입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민지용 전문가께 팁을 여쭤볼까요? 네. 예. 요즘 한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좀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자주 예. 아프시다고 하니까 좀 건강을 좀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안보험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지금 젊은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네. 간단하게 첫 번째는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젊고 여성분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용으로 설정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그 만기를 조금 길게 설정해서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여성 암보험의 경우를 보면은 뭐 자궁암, 유방암, 난소암, 그리고 뭐 전립선암, 대장 점막내암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도 높고 또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암들을 일부 보험사에서는 소외감이라고 해서 내가 그 보험금 받기로 한 것에 한 10분의 1 혹은 10분의 2 정도만 주게끔 설정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런 암들, 제가 앞서 말했던 이런 생식기 암들도 일반 암으로 해서 전체적인 보험금을 다 지급하는지 아니면 10분의 1 혹은 10분의 2만 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냥 설명하시는 분의 말씀만 믿지 마시고 가입하시기 전에 그냥 본사로 어떤 그 보험사의 본사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한 번만 더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일반암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 꼭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이렇게 문의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문자 또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837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내용 함께 보시죠. 이번에도 길게 남기셨습니다. 근무하다가 청소를 하는데 가게에 세워진 악기를 넘어뜨렸습니다. 수리비가 200만 원도 넘는다고 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는데요. 배상 책임이 있으면 대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던데 정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 김정덕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요즘 이 배상 책임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배상 책임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이에요. 이 근무 중이라고 하시면 아마 직업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이 배상 책임은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따로 특약이 있는 게 아니죠. 암보험을 가입하든 실손보험을 가입하든 어떤 건강보험을 가입을 할 때 그 보험 상품 안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담보가 바로 배상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상 책임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근거로 해서 평상시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에 대해서만 해주는 게 바로 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 책임을 해주는 건데요. 근무하다가 악기를 손상을 줬다 하면 이거는 배상 책임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근무 중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장이라면 영업배상 책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셔야 되고 배상 책임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책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먼저 문의 주신 분 보험 상담부터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 문자 하나 또 풀어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3768님께서 적으셨는데 내용 보겠습니다. 남편이 일하다가 손가락 세 개를 다쳤는데요. 그중에 한 손가락은 마지막 마디가 잘리고 뼈에도 손상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개 보험이 있는데요. 어떤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봉합수술이 좀 어려운 걸까요? 민지웅 전문가님. 네, 우선은 좀 상심이 많이 크실 것 같은데요. 네. 빠른 쾌유를 바라겠고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니만큼은 일단 제일 먼저 알아보셔야 될 거는 산업재해가 되는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뭐 산업재해를 꺼려하는 일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치료비 정도는 보장을 하는 그런 의료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하는 공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선은 내가 지출한 의료비 이런 것들에 대한 실비는 산업재해 혹은 공상으로 보장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유하신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대략 통상적인 보험을 예로 든다 그러면 골절진단비 같은 경우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 그리고 또 입원하셨다면은 입원하신 만큼에 대한 입원비 특약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회사에서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상을 못 받으셨다고 한다면 실손보험도 당연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을 가입하셨다 그러면 재해상해라는 특약 그리고 이런 장애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몇 퍼센트의 후유 장애를 입었는지 뭐 이런 그 장애 등급에 따른 그렇게 네. 해서 보상받는 그 특약까지도 꼼꼼히 한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 자세한 것은 저희 쪽으로 증권을 한번 보내주시면 자세히 보고 어떤 부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실히 한번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연락 주십시오. 저희 보험 플랜 119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